KB증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에서는 금융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 요령 및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사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금융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 수법이나 형태가 다양하며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금융사기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져 있는 피싱사기는 컴퓨터, 스마트폰, 전화 등 정보통신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 행위로 일반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화 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016년 17,040건에서 지난해 31,681건으로 4년 만에 82%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468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5배가량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범죄 건수 자체는 2019년을 기점으로 줄었지만 피해액은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으로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32.9%가 50대로 모든 사기 유형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는 사회생활과 금융거래의 경험이 많아 쉽게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의 경우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과 은퇴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최신 금융사기 유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또는 친구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평소 친한 지인으로부터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대신 90만 원을 이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로 통화하자고 하니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통화는 안 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의심 없이 9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진, 계좌 및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자금을 편취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 등이 갑자기 금전을 요구한 경우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전화로 직접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가족끼리 사용하는 암호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입니다. 2019년 제주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총 1억 9,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기범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원격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텔레뱅킹 또는 현금 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하여 자금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대표 홈페이지, 이금융민원센터 등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인 설명회를 통한 유사 수신,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퇴직 후 노후 자금을 고민하던 피해자는 친구의 추천으로 코인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업체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공장을 운영 중이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5개월 후에 원금이 보장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투자를 하였고 처음 한 달은 수익금이 입금되었으나 그 후 업체는 잠적하였습니다. 가상 자산시장 과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코인 투자 설명회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 판매업자들이 코인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 수신 및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 자산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며 미처 신고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 폐업이 우려되는 바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피해 사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21년 3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내용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의 긴급지원 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별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비대면 대출 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한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 투자 정보를 미끼로 URL 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상담 및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피해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자금 송금, 뱅킹 앱 설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된 경우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고입니다. 사기를 당한 금융기관의 고객센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가 접수된 후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 절차에 의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좌 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해야 합니다. 실수로 휴대폰에 출처가 의심되는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금융거래 정보도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첫째, 출처 미확인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기입니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한 경우 원격 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둘째,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 등 공인된 앱 마켓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하기입니다. 마지막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은 금융정보를 포함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입니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 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금융사기 주요 불법 내용과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은 연령대, 성별 등에 맞춰 계속 진화하고 사기범들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전문적인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만약에 피해에 대비하는 KB증권 고객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